아마 미래당 내에서도 공무원들의 처우 문제나 뭐 네. 직무급제 도입이나 뭐 등등 이런 걸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네.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오신 이 김진수 소장님께서 공공부문 개혁안을 미래당에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방법론이 사실은 좋은 정책은 많고요. 정말 정대용 소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경제를 가야 되는데, 그런 뭐라 그러냐, 조정이라든가, 그 재살깎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이제 누가 달 것인가, 요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정치 세력이 기득권에 이제 발을 이렇게 뻗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이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뭐 미래당 같은 신생 정당이나 지금 뭐 청년 정당들이 조금 요즘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정치 세력화가 돼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일단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 받고, 그 다음에 장관 돼서 장관 월급 깎고, 대통령 돼서 대통령 월급 깎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헌신이나 그런 희생 속에서 결국에는 이 발언이 먹히는 거지. 나는 이만큼 받는데 니네만 깎아 봐. 이러면 사실은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그래서 더 중요하고, 결국엔 비기득권에서 그 등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청년 정당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워딩에서 저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이미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이면 사실은 똑같을 거다, 기성 정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비주류라면은 결국엔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 삶이 결국에는 다 비주류거든요. 그리고 그 비주류의 삶을 잘 알고요. 그래서 그 캐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캐슬 밖에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새로운 세대를 뽑아서 국회를 보내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제 뭐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거고요. 정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이나 변혁은 사실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기득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돼야만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고려라는 나라를 어떻게 평가한 역사를 봤는데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고려가. 뭐 여러 가지 적었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잘 망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새로운 개혁 세력이 나라를 넘겨준 거죠. 근데 그 새로운 개혁 세력이 어디 함경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 그, 저희 다른 우리 여진족이나 이런 데랑 변방이죠. 근데 이제 조선은 잘못 망했죠. 왜냐면 일본한테 우리나라의 새로운 뭐 어떤 개혁 세력한테 나라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주변부에서 나눈 거고 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의 개혁은 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득권은 인정해 주면서 새로이 되는 공무원들만 이제 바꿔 나가면 또 이게 좀 천천히 가겠지만 바꿔지고 또 새로운 공무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 맞춰질, 서서히 수렴해 가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흠만 있다면 합니다.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정무직 공무원들, 뭐 대통령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장차관까지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바로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건 정치 세력이 뜻이 모아진다면 그건 뭐 별로 힘든 게 아니, 힘들지만 사실은 기존의 뭐 직업 공무원들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공공부문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도가 돼 있었어요.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 공공부문 공기업 사장들 월급을 뭐 차관 이상 월급 이하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게 문제를 앓은 거죠, 이미. 근데 오히려 그런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더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죠.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면 결국 그냥 다 같이 천천히 이렇게 어려워지고 몰락하는 길로 가는 거고 이것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사실 요번 정치 선거에서 저는 주변부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서 그다음에 젊은이들 를 이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 뭐 어디 빼고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뭐를 빼는 걸좀더 늘려서 뭐
여러 번 국회의원 했던 사람 빼고, 이렇게 빼고서 이제 차라리 그 한 번도 안 했던 젊은이한테 주면은 일자리 나누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가 장차관이라든가 국회의원, 아까 미래당에서는 국회의원이 최저임금 받으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공공부문은 지금 현재 공무원인 사람들의 처우를 낮추긴 쉽지 않으니 앞으로 새로 뽑히는 공무원, 예를 들면 한 뭐 5년 후 정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노량진에서 지금 고시공부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는 배려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5년 후부터 공무원의 어떤 직무 그 연봉 체계를 연봉서열이 아니라 직무급으로 바꾼다든가, 아, 계약직 형태로 바꾼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미리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미 공표를 하고, 우리 사법고시 폐지하듯이 그렇게 하고, 현행 기득권들은 정무직 위주로 일단 처우를 낮춰나가면,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천천히 공공부문 개혁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박지원 부소장,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공공부문 이기적인 기득권 내려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나가면 뭐 사실 모든 개혁은 힘들죠. 특히 만약에 뭐 지금이 박정희나 아니면 전두환 때나 군사독재 시기였던 그때도 막 마구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때처럼 어떤 강력한 권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이 우리가 완전 민주주의 체제라서 개혁이 힘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 민주주의 체제라서 개혁이 가능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라는 거죠. 사실 미래당 같은 어떤 개혁적인 세력이 집권에 다가가야죠. 네. 집권에 가까이 최대한, 잘 됐으면 하는 차원. 집권에 최대한 다가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혁안을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최대한 우리 쪽으로 캐파를 끌어올 수 있는 거를 처음에 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같대, 최종적인 개혁 목표는 같대, 그 최종적인 개혁 목표를 사실 실행하려면은 집권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력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떤 같은 주변부 사람이다 혹은 같은 계층의 사람이다 이런 게 어떤 공감을 하고 위로를 주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겠지만 동일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 그 사람들의 실정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냐 라면은 사실 조금 의문이 생기죠. 사실 한편으로 그래서 청년 정치 세력들이 사실 동년배 청년들에게도 되려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 뭐 국회의원이 최저임금 받겠다 뭐 이런 게 바로 공감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약으로만.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까도 살짝 그 세 분의 발제 속에 조금씩 나왔는데, 예를 들어 미래당에서는 뭐 타다 촉진법 같은 게 필요하다던가, 상생법이요. 네, 타다 상생법 혹은 뭐 암호화폐를 활성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을 이제 뭐 지원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R&D나 교육 투자 같은 거 확대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떨까요?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많이 지금 빠져있는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 개혁이잖아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존의 산업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구조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산업구조로 가려고 해도, 아까 정경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척추교정 치료사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려고 해도, 혹은 이제 뭐 금융 쪽에 새로운 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런 걸 막고 있는 그런 그 기득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형 선진 산업 구조를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원래 박주민 부소장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우리 최지훈 국장님 쪽으로 넘어가네요. 네, 미래 산업으로 가. 사실 유튜브 저는 좋아하는데, 네네. 유튜브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뛰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다양한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한국 유튜버들이 영상도 되게 잘 만들고요. 감각도 좋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판만 잘 깔아주면은 잘 할 수 있는데 이 판이 잘 안 깔려서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든 그 타다 상생법이든 이거를 이제 기존의 어떤 70~80년대에는 이제 경제 개발 정책을 경제 관료들이 정소장님 같은 이런 인재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대는 사실은 지났고 어떤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 지점 미래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어떤 좌표 정도는 찍어줄 수 있겠죠. 좌표를 찍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깔고 그리고 적어도 실패해도 뭐 죽거나 망하진 않게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고 그 정도 역할하고 못하게만 안 해도 저는 사업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암호화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듣고 왔는데 이제 이재용 그 대표가 그 검찰에 기소된 게 되게 상징적 사건인 게 그쪽 어깨에 있는 친구들이 아 이거 잘못하다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런 생각은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다시 하나 또 느끼는 부분이 이제 모든 어떤 쟁점에 있어서 어떤 정치의 부재예요. 정치 어떤 국회나 뭐 정부가 정치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법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들이 이 모든 미래까지 다 결정하고 있는데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지 검사나 판사가 우리를 미래를 설계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그래서 혁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혁신이 중요하니까 혁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뭐 이 정부도 얘기했고 대학자인 슘페터도 얘기한 혁신인데 혁신이 생기면서 그래 경제도 발전하는 거고 일자리도 생겨나는 건데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규제죠. 뭐 이렇게 뭐 타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금융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그 박주민 부사장이 조금 잠깐 얘기하다 자세히 안 한 건데 규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포지티브 규제와 네가티브 규제. 그 네가티브 규제가 이렇게 뭐 말로는 네가티브가 나쁜 거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고 포지티브 규제가 또 나쁜 거예요.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뭔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정해놓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제 방식.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규제 방식이니까 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네가티브 규제는 뭐냐면 못하게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국민 뭐 환경의 문제라든가 보건의 문제라든가 국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경쟁 문제라든가 경쟁을 저해하거나 그다음에 그 이렇게 사람 중소기업들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여기 못하게 하는 것만 해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국 대표적인 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다 규제 방식이 기본적인 철학이 네가티브 규제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뭐 암호화폐건 뭐 저기 별 무슨 화폐건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봐서 그러니까 그건 사법부의 판단 문제기보다는 국회에서 이제 아 저건 저런 게 막 생기면 젊은이들의 사행심이 너무 문제가 사회가 나라 망칠 것 같다. 그러면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국가의 합의로.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간다면 뭐 타다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또 에어비앤비도 뭐 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우리나라의 규제는 철저히 이렇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금융 상품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면 다 만들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감독 당국에 규제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국가가 쇠락하는 원인이 그런 어떤 규제 때문에 어떤 정당한 그리고 창의적인 좀 좋게 말하면 그런 기업 활동이나 여기 그 이런 여기 돈을 벌려는 활동이 저해됐을 때 경제는 위축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규제가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져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건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제가 볼 때 뭐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열심히 살아왔고 이러기 때문에 뭐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그리고 못할 게 없죠. 그래서 규제 방식을 가능한 이제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가는 힘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할 수 있게 뭐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형 산업 구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혁신 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감옥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 않게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코스동 들어오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뭐 소환돼가지고 조사받다가 뭐 유죄니 무죄니 재판정에 서야 되고 이런 두려움을 겪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그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역시 규제가 지금과 같은 되는 것만 표시해놓고 나머진 다 못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진짜 하면 안 되는 것만 표시해놓고 나머진 다 해도 되는 그런 형식의 규제로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사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마크맨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대통령 소신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새로 생기는 규제에 대해서는 다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대선 과정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실제로 집권 이후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부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죠. 저는 사실 정부에 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 얘기는 충분히 다 하셔서 저는 이 얘기 말고 사실 정대영 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긍정적인 게 그래도 우리가 규제로 막혀있고 예를 들면 어떤 전문직 의사나 어떤 그런 쪽은 아예 그 수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일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많은 여지는 존재하지만 근데 이것보다도 본질적인 거는 시장의 캐파 자체가 싸움이 되나 싶어요. 혁신산업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아니면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자국시장만 못해도 3억, 인구가 3억이고 그리고 영어권이잖아요. 영어권이면 실적으로 인구가 20억, 30억 되고 심지어 미국에서 만든 어떤 서구권에서 만든 영어권에서 만든 그런 스타트업들 만든 거는 우리도 심지어 사용을 하죠. 근데 규제 개혁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경제시장이 물론 작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권하고 비교하면 사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규제를 개혁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 확실히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 글로벌 시장에 링크되기 위한 외국어 교육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 세대의 먹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링크되기 위한 그런 외국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복지 혹은 사회 투자로 주어져야 그래 혁신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되게 맞는 말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노동개혁 문제. 노동개혁 저는 지금 노조 전임자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기존의 대기업 노조들이 연봉,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평생 정규직으로 보장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LG라는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아니고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그럼 배터리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잘하는 회사는 LG전자잖아요. 근데 넘어가고 싶어도 LG는 이미 기존에 이렇게 TV 브라운관 만드는 그 직원들을 억대 연봉 받는 직원들을 수만 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인력을 뽑고 싶어도 기존 직원의 억대 연봉을 그분들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삼성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LG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뭐 현대기아차도 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구조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이 시장이 보여도 기존의 어떤 노동 인력을 그대로 안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혁신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전제조건으로 많이들 쉽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은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던 게 박근혜 정부였고 그걸 못하게 막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민주통합당이 그걸 결사 반대를 해서 막은 거죠.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노총은 결국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이 끝내 반대를 했고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막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노동시장 개혁, 노동유연화라고 하는 건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기가 야당 때 막았으니까.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규제개혁도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규제개혁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좀 규제개혁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전보 때 뽑니 뭐 손톱 밑가시 뽑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요즘은 좀 조용한 게 규제개혁이라는 게 보수의 어떤 아젠다가 되어버리니까 진보 성향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규제개혁 얘기하면 이제 신자유주의자 같이 보이고 뭐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노동개혁, 규제개혁 이런 것들을 사실 진보 정권이 혹은 진보 세력이 감히 이제 얘기도 못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아젠다에서 밀려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규제개혁 안 하고 노동개혁 안 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느냐 산업구조를 어떻게 혁신형 산업구조로 넘어가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용기 있는 이렇게 문제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총선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규제개혁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서 노동개혁 얘기인데 노동개혁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경제를 크게 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1997년 이전과 97년 이후로 한국 경제가 나뉠 수가 있어요. IMF 사태라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1998년부터 한국 경제 아주 타이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IMF라는 그런 국제 조직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예, 일종의 뭐 본다면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어디까지가 됐냐면 경제적 약자에만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중 구조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규직 노조는 그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규직 노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 비정규직이 되고 진짜 자영업자가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거기고 그 다음에 정규직 노조보다 더 위에 있는 제가 넣을 수 있는 공공부문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교수라 이런 데는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규직 노조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대상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좀 천천히 좀 가야 할 개혁이다. 그럼 노동개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이 돼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좀 그래도 복지, 대한민국의 수준에 걸맞는 우리가 3만 불 소득에 걸맞는 수준의 생활은 그냥 넉넉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하면서 자기가 전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실업수당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수당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한국 경제의 어떤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이 그 사회 안전망 완충은 뭐냐면 학교 공공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데가 그래요. 미국은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최하층 최아래층에 있는 공무원 조직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은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좀 사람도 더 많이 쓰고 많이 써서 봉사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러면은 좀 많이 월급을 받는 기업 쪽에서 구조조정이 되고서 거기 나가서 또 몇 년 그냥 여기 일을 하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직업 훈련 받고 나가고 이런 직무급 정도로 도입돼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경제 어떤 걸 실업수당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보수가 되면서 그 어떤 완충 장치 1차적으로 실업수당에서 한번 완충 지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분이나 이런 데서 조금 보수는 낮지만 그냥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것이 준비가 돼야 이 노동개혁을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아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없이 노동개혁이 일어나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너무 힘들 거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그 기업 부분에 사람이 우수 인력이 안 가서 문제인데 더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뭐 공무원 되려고 하고 이사 되려고 하고 해외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한데 참 순서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진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동개혁 저도 정 소장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고요. 그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이런데 어떤 제조업 노동자여도 사실 1억 정도 받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거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받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노동자가 만약에 1억을 받는다면 그 1억이 결국에는 뭐 자본가들은 더 많이 받지만 비정규직의 어떤 눈물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규직의 어떤 대기업 정규직 받은 임금 이런 거는 사실 비정규직하고 이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복지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게 어떤 노동이 어떤 소멸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의 석학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조업은 존재는 하겠지만 제조업 일자리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 5일제 하지만 조금 있으면 주 4일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소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소멸될 때는 그 한 어떤 사람이 평생 뭐 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을 뭐 60세까지 고용하고 막 요런 형태의 노동이 아니라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정말 한 10개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파트타임 일자리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미래당에서 무급으로 일해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급여가 없는데 근데 제 친구들도 다 급여 없이 일하면서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알바 일자리들이 사실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불안정성이 높은 만큼 더 급여를 많이 받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안정성이 높으면 급여가 더 낮아야 된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급여가 낮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시간이 이제 많아질 텐데 그거를 이제 모든 일생을 결국에 이제 노동을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에 노동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여가 시간에 할 놀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업에서 어떤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좋은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복지 같은 것들이 확충이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 사실은 이제 소비를 결국에 자본주의 시대는 이걸 하게 되는데 소비가 아니라 어떤 적어도 어떤 공적인 영역으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노동들 의미가 있는 자원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런 공공성 있는 자원활동 같은 게 네트워크가 되고 그런다면 어떤 새로운 세계도 설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적정 수준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 복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인생 신모작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 일자리라고 많이 부르죠. 철밥통 일자리가 아닌 플라스틱 일자리. 유연하지만 대신 처우는 정규직보다 더 높은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정희 부소장은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기본소득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묶어서 뭐 일종의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그런 복지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세대연대적 관점에서 세대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기본소득론에 대한 뭐 생각이랄까 혹은 아까 얘기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결합을 통한 어떤 세대연 그러니까 기존 586 세대 중에서 좀 가난한 계층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계층, 이제 그런 계층과의 어떤 세대 연대 전략을 이제 연금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이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나요? 제가 얘기 생각하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정경호 소장님 혹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가 늘려야 되는데 이제 복지가 어디에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구체화 내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원래 출발은 기본소득 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다른 복지제도는 전부 이제 소멸하는 걸로 이런 구상이 원래는 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기본소득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지를 그냥 끌고 가면서 기본소득을 플러스 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뭐 물론 이건희도 받을 수 있는 거, 이재용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고액 뭐 월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는 이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 그 기본소득을 받을 거, 국민소득도 꽤 많이 받으시는 15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30만 원 받는, 5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제 디자인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게 국민 전원한테 주는 거니까, 국민한테 주는 거니까 조금씩 줘도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주면은 그러니까 187조 정도 됩니다. 연간 187조, 우리 예산이 500조 정도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경제 설명 드렸다시피 한국 경제가 지금이 거의 피크일 수가 있는데 이제 경제가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면 세금도 적게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문제. 복지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거냐. 저는 조금 이게 어떤 기본소득적 성향이 있는 특정한 소득들. 아까 우리 청년수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의 개념은 이미 유럽은 다 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 실업보험료라고 하나? 이런 걸 내지 않은 청년도 당연히 실업수당을 받아요. 몇 살이 돼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시작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실업수당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청년수당이라는 게. 그게 뭐 그것만 1년, 2년 늘려주면은 그게 청년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확충하면 지금 우리 미래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청년수당 문제와 거의 유사해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민연금의 아주 사각지대 어느 부분이냐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이 사람들이 좀 돈을 좀 일을 해서 돈도 좀 벌으셨지만 농민들은 이게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사셔요. 뭐 소득도 작지만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낸 적이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한 뭐 농민수당, 뭐 농민기본소득 뭐 이름은 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농촌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 문제를 이렇게 좀 구체화, 그냥 막연하게 구호같이 아니고 기본소득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더 필요한 건 확실히 사실인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하는 건 그게 정책이고 예산이고 뭐 제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미래당에서 마음껏 3년 청년수당이라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청년 시기에 좀 마음껏 미래 꿈을 꿀 수 있도록 네. 이제 뭐 수당 개념을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어떤 지원을 하자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박지명 부소장이 굳이 나이대로 치면 이 마음껏 3년 청년수당을 받을 아마 나이대인 것 같은데 법이 만약에 생긴다면 싫은 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한 그런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은 아닌데 예를 들면 실업 청년, 그러니까 무직인 청년 대상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받아가지고 뭐 상담을 하러 갔는데 학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원은 이제 학생을 받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적으로 그걸 받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거를 담당하는 어떤 지역에 관할하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파워가 굉장히 센 거고 그 지역 안에서 좀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게 결국 기존 이익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 말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지원이 시작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차라리 청년 대상으로 그런 걸 할 바에 수당 지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을 교육과 연계하다 보면 그런 직업 훈련 같은 거죠. 네. 직업 훈련 이런 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고 뭐 현실에 현재 상황에 쓸모가 없고 시장에 나가서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 쓸만
하는 것들은 가르칠 사람도 별로 없고 예?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거 가르치는 거지 자기가 아는 거 가르치지 시장에서 필요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뭐 그런 건 또 기존 공무원들하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제가 이제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 자치단체 이렇게 뭐 경제 정책 같은 거 잠깐 들여다 보고 도와주고 있는데 가면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요.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줄여서 청년 수당 주고 청년들 실업 수당 주면 또 좋은데 그러면 또 문제가 거기 일하는 사람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현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이라는 건 누군가 어려움이 따르는 개혁인데 뭐 그런 걸 줄여서 청년 수당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거든요. 아, 그런 걸 줄여서 청년 수당을 주자. 예,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줄 수 있는 재원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국장님은 예상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수당 주면 너무 흥청망청 뭐 쓰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전에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서울시 청년 수당 그 주면은 뭐 청년들 모텔 간다 그 돈으로 막 이러면서 엄청 비판 막 들어오고 공부해야지 취직 공부해야지 니는 왜 그 돈을 그렇게 써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돈을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 미래가 없어요. 도대체 뭐 좋은 학교 나와도 이제 좋은 일자리 없어요. 군대 나와도 절반이 예, 원인은 사실 그런 양극화와 저성장이란 이 이중고를 만든 저는 뭐 물론 민주화나 산업화를 하신 그런 선배 세대들 되게 존경하지만 이 저성장 문제나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고통을 결국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떠안는 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주셔야 된다. 그게 어떤 불평등, 세대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이고 세대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청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데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은 그게 그냥 돈이 아니라 저는 일종의 응원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 국가 공동체가 나에게 이제 돈을 지급했을 때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뭐 군대 가라 막 이런 얘기 들어도 돈을 받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아 내가 정말 세금을 내고 국가에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국가에 어떤 기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때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걸 제안한 거였고요. 그리고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기본소득 원리주의자는 아니에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원칙론적으로 강한 사람은 뭐 다 전 국민 뭐 다 줘야 된다. 이게 뭐 원칙, 아니 이 원칙이 깨지면 기본소득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 어떤 이 뭐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어떤 청년수당으로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본수당을 이렇게 깔아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저도 이 복지를 설계할 때 기본소득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의료보험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의료보험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어떻게 수당을 넣어서 사각지대를 올려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을 보지 이 원리가 꼭 뭐 적용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시간상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패널들께서 혹시 못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정리 발언을 겸해서 마무리로 좀 보충 발언을 좀 해주시고 마침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발제하신 순서대로 우리 정대웅 선생님부터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는 일단 두 분 얘기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하면서 저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책임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애들은 이미 또 사회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손자가 크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이 좀 살기 좋게 이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좀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자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걸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 하는 건데 이제 상처금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행동하고 얘기하고 어디 가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분 얘기한 걸 저도 절실히 느끼고 뭐 주변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바뀔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도 수장님 강의 많이 배워가지고 배워가는 것 같아 되게 좋았고요.
저는 이제 정치 입문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정치 입문하면서 좀 느낀 거는, 아,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목은 사실 그냥 잘 듣기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정책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인이 뭘 다 알아가지고 이걸 막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결국에는 그 요구를 한 거를 잘 들어서 이걸 입안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내가 많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간다 생각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실천의 영역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미래당이라는, 저는 이제 무명 정당에서 3년간 무급으로 일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대중들이 우리가 깃발을 들었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우리 마지막 박주민 소장님. 지난번 토론회 때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한 게 사실 대중요법이죠. 결국에는 사실 이것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성장을 또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경제는 뭐 국가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외부 요인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악화돼가지고 국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뭐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고 한데, 결국에는 어떤 물이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 우리가,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국가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5천만의 사람이 있고, 5천만의 행위 주체가 각각의 생각을 하고 경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안 그러면 사실 망하는 없죠.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를 조막해 보면, 결국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득권의 어떤 축소가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선진형 산업구조, 미래형 어떤 선진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하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스마트한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런 게 갖춰져야 이제 뭐 노동개혁도 가능하겠죠. 그 과정에서 교육개혁도 필요한 거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경제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대략적인 방향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실행 주체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정치권은 이제 기존의 어떤 다양한 기득권층에 포섭되어 있거나 본인 스스로가 기득권층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방향의 경제개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통해 그런 개혁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 아니야? 어쩌면은 그런 개혁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논의한 이런 개혁들을 어떤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양당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퇴행의 계기가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논의해보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좋은 또 다른 패널들을 모시고 함께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